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렉트로밴 뉴스입니다 아 요즘 하늘도 맑아지고 네.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가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네.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특별한 날이 있죠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도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찾아왔는데요 어떤가요? 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. 네. 네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더 기다려온 날인 것 같은데요. 우리 러브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추석에는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. 맞아요. 뭐 송편, 전, 약과, 뭐 밥, 그리고 과일들까지 늘 풍성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러브들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? 네 맞습니다 추석에는 밤하늘에 뜬 예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는데요 아론 형은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? 저는 그냥 멤버들과 러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, 네 저의 소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러브분들과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러브들에게 저희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이스트의 소원은 빠른 시일 내에 러브들과 만나 공연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러브 여러분들도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, 멤버들 그리고 러브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추석에도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올 추석도 뉴이스트와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연휴 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맞춤은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바이 잘 보내요